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일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썸네일 보셨나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올린 3회 영상, 상어 영상 다 보셨죠?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예, 저도 이제 한국말로 그때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 알았어요. 그게 철갑상어구나, 그게 철갑상어.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공부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공유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봐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그 영상에서 제가 회를 먹었잖아요. 예, 요번 영상에서는 그 머리 있죠? 그 머리를 제가 그때 다음 영상에서 꾸민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아마 요 부분, 여기 가마살 부분만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따로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드릴게요. 요건 일단은 오늘 생략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엄청 커요. 그쵸? 여러분 다 보셔도 알겠지만 엄청 큰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해볼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머리가 이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일본식 조림을 해보고 한쪽은 좀 한국식 조림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좀 매운 걸 안 먹다 보니까 좀 먹어줘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일할 때 그때 이제 일식집에서 고등어 조림 같은 걸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메뉴 있었거든요. 고등어 조림이라는 메뉴가. 그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데, 무하고 고등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냥 뚝딱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가 마침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그리고 한쪽은 일본식 조림, 간장으로 그냥 조림하는 거, 그걸 두 가지 해가지고 먹방 한번 해볼게요. 너무 커가지고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그냥 뚝딱 해가지고 진짜 뭐 레시피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식으로 그냥 막 조미료도 그냥 대충 탁탁탁 넣고 팍팍팍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시죠. 아,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보여드렸네. 깜빡하고. 자, 이거 보여드릴게. 머리입니다. 머리, 철갑상어 머리. 예, 저도 처음 먹어요. 뭐 조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자, 그럼 진짜로 가시죠. 자, 그럼 요거 바로 끓는 물에서 한번 살짝 데치겠습니다. 요거는 잘랐어요. 하나는 자른 거 넣고, 그리고 이거 안 들어가네. 어우, 안 들어가. 어우, 어렵네요. 저도 처음 먹는 거예요. 이게 맞나? 껍질 이렇게 벗기는 게 맞나? 여기 물이, 이게 조금 이렇게 보면 검은 게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씻어야 되겠다, 이거. 근데 여러분, 요것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냄비가 없어. 이게 들어갈 만한 냄비가 없으니까 이것도 잘라서 할게요. 요거하고, 요건 자른 거니까, 요거하고. 아. 그리고 지느러미가요, 커요. 근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몰라. 그거 같아요. 싹스핀 같은 느낌 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요 부분도 좀 먹어보고 싶어요. 노란 부분, 요거. 자, 된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럼 이쪽은 일본식으로 해볼게요. 갓소다시 국물, 그리고 미림, 맛술을 조금 넣고, 그 다음 설탕 적당량, 생강, 그리고 간장이 들어가는데, 간장은 보통 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간이 잘 배니까. 근데 오늘 그냥 같이 다 넣어볼게요. 처음부터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한국식 가겠습니다. 물로 할게요. 물 정수물, 생강, 그리고 설탕, 다시다 한국 다시다예요. 일본에도 팔아요. 이렇게 다시다, 역시 다시다가 들어가야죠. 그쵸? 아마 한국 조림은 여러분 더 잘하시니까 그냥 제가 감으로 할게요. 그리고 진간장 일단 살짝, 고춧가루, 붉은 고춧가루 쓰겠습니다. 고춧가루, 그리고 무를 좀 넣어줄게요. 무가 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끓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 지금 10분 정도 끓였거든요.
여기 이쪽에도 이제 물을 좀 넣었어요. 무 큼직하게.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끓일게요. 자 이쪽도 중간 점검. 어우 색깔이. 야 이거 한국에서 먹던 그 색깔인데. 잠시만. 미림을 좀 넣을게요. 미림. 미림을 좀 넣고 소금을 좀 넣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좀 더 끓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체중 점검 하겠습니다. 대충 뚝딱뚝 해봤는데 어우 잘 나왔어요. 색깔이. 아 딱 됐어요. 끝. 요건 끝. 자 그리고 요쪽 손야제가 그냥 감으로 만든 요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에 파를 좀 넣어. 파 역시 파가 들어가야 돼 좀. 어우 맛있다. 어우 굿. 어우 옛날에 먹던 좀 그 맛입니다. 조림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맛은 다 나니까. 자 그럼 요거는 파가 익을 때까지 살짝 끓여주고 그 다음에 몰입시게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 보이나? 이런 느낌. 아, 요거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서 아마 분명히 다 못 먹을 텐데 야채를 여러 가지 안 넣었어요. 그냥 심플하게 무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요건 요대로 됐고. 어, 맛있겠다 요거. 색깔이 역시 빨가니까 맛있어 보이네. 이런 느낌.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못 먹어. 다 못 먹으니까 이거는 일단 덜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파. 어 파가 맛있죠 여기도. 아이고. 우와. 자, 일본식. 그리고 한국식.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간장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이것도 뭐 한국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일본식, 한국식 이런 식으로 할게요. 왜냐면 일본은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매운 거를 한국식으로 하고 요 맵지 않은 간장으로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일본식으로 그냥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쪽 아무래도 맵지 않은 데를 먼저 먹어야 되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와 어 뭐야 이거. 와 장난 아니다. 아브라.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요건 회보다는 조림이 맞아요. 맞아. 살이 되게 부드러워. 어, 이거. 여기, 아, 이게 연골이. 아, 그리고 이 안에 있죠? 요거, 부드러운 부분. 이게 요건데, 젤라틴 같이. 아. 근데 아브라가 그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느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간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간을 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그 완화가 돼요. 그 아브라뽀사? 아, 일본말로 아브라뽀이라고 그러는데 좀 느끼한 맛, 이런 거 조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맛있네요. 제가 먹을 정도면은 굉장히 맛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맛있다는 겁니다. 아, 부드러워. 녹아요, 녹아. 녹았어. 무.
아, 미칠라. 이건 못 먹나? 딱딱한가? 아, 여러분 드셔본 줄 알겠지만 연골이요 먹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먹는구나. 처음 먹어. 아, 이건 뼈? 이건 뼈예요, 뼈. 어, 그럼 이거 아까 먹을 수 있는 건가? 연골? 연골 머리 부분. 아, 이게 먹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아무 맛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식감에 식감. 굉장히 꼬들꼬들해. 야,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봐. 국물 좀 먹을까? 아, 맛있다. 아, 옛날에 먹던 딱 그 맛이에요. 아, 한국의 맛. 아, 맛있다. 여기다가 무. 파. 아, 야, 매콤하니. 한국 사람 다 됐네. 아니,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지. 야, 진짜 맛있어. 요 연골. 연골 자체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꼬들꼬들한 맛. 맛있어요. 아귀의 그 좀 그 흐물흐물한 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바로 녹아. 맛있다. 일단 빼놓고 이거는. 뼈. 야. 밥도둑. 아, 껍질 부분. 와, 야. 뭐야 이거? 식감이요. 뭐 해야 돼요? 굉장히 부드럽고 아직 이 안에까지는 간이 배지 않아서 좀 찍어 먹어야겠다. 식감이 아주 좋아. 부드러워. 맛있다. 아, 너무 많다. 이렇게 보니까 꼭 그 먹방 방송 같아 진짜로.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사람들은? 요거 요거 빼놓고 오늘은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굿입니다, 굿. 근데 뭐랄까 이쪽을 먹을게요, 이쪽을. 왜냐면 제가 한국 음식을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요거 먹을게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점수를 따지자면 이게 6대4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브라 그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운맛으로 먹는 게 칼칼하게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건 또 일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요거 내일 먹게 돼요. 요거 빼놓고 자 여기 또. 와, 시원하다. 그리고 간이 딱 좋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요 부분. 야, 이거. 아, 이게 그 노란 부분인가 봐요, 여러분. 뭐야, 이렇게 해서 먹을까? 아, 녹았어. 이거 아브라인가, 이거? 기름인가, 이거? 이게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녹는 듯한 그 느낌. 뭐, 씹히지도 않아. 그냥 바로 녹아요. 아, 요 부분이 맛있을 것 같아, 요 부분. 아우. 밥도둑. 아, 감사합니다. 아, 아줌마. 좀만 달랬자, 조금만. 너 많어. 다음에 좀 더, 조금만 좀 줄여봐. 조금만. 예. 밥을 더 줬어. 야, 이거 밥을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야 돼. 아, 이거 많은데, 많은 걸 알면서도, 야, 이렇게 국물에다가 한번. 아. 아. 야, 맛있다. 어우, 매콤한 게. 어우, 땀나네. 맛있다. 아, 그리고 이거 지느러미, 이거 살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
젤라틴 다 요구분 젤라틴 같아요. 그렇게 맛 이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보세요 이거 탱글탱글한 거. 아 배불러. 아 잘 먹다. 아 잘 먹습니다. 아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아 배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야 두 공기를 먹었는데. 야 정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한일전을 한번 해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6-4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네요. 예, 맛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더 잘 아시니까 예, 그 상상에 맡길게요. 좀 부드럽고 그 아브라가 많은 그 기름이 많은 생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생선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껍질 좀 흐물흐물하고 그 젤라틴 그 성분 많은 거 있죠? 그런 생선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막 딱히 이렇게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예, 그런 생선 있으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두 개 같이 해서 비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고. 자 그럼 오늘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